안녕하세요, 선목입니다. 오늘은 자목련을 그려보았어요. 집 앞에 목련 나무가 크게 한 그루가 있어요. 얼마 전에 봄을 알리는 목련이 흐드러지게 한바탕 피고 다 떨어졌어요. 이게 참 필 땐 이쁜데 꽃잎이 떨어지면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. 신랑은 치우기 귀찮고 새똥 같다고 투덜거리고요. 꽃잎 한 장 한 장씩 떨어지는 게 왠지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목련을 그리면서 꽃말과 전설에 대해 알아봤어요. 목련은 나무의 꽃 모양이 연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백목련과 자목련이 있어요. 백목련의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자목련은 믿음, 자연의 은혜, 존경,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네요. 목련은 이런 꽃말도 있지만 슬픈 전설도 있어요.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어여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. 아빠인 옥황상제는 공주를 결혼시키고 싶어 했어요. 하지만 혼인할 나이가 된 공주는 북쪽 바다 신을 사랑했어요. 그런데 북쪽 바다 신은 이미 아내가 있었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 공주는 결국 북쪽 바다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어요. 그 사실을 알게 된 북쪽 바다 신은 공주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자기 아내에게도 약을 먹여 생을 마감시켰죠. 이 부분에서 전 이 바다신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의 아내는 무슨 죄로 그런 운명을 맞아야 했을까요? 제가 지금 누군가의 아내로 있다 보니 감정이입이 되네요. 현실에선 저 공주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더 많죠?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요. 암튼 그 뒤 슬픔에 빠진 옥황상제는 두 여인의 넋을 위로하고자 무덤에 꽃을 피웠는데 신기하게도 공주의 무덤에는 못다 이룬 사랑에 대한 미련인지 하얀 목련이 피어났고 바다의 신의 아내 무덤에는 못다 한 사랑에 대한 원망인지 붉은 목련이 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진다네요. 공주 무덤에 핀 백목련은 북쪽 바다 신을 그리워해서인지 해가 어디에 있던지 꽃봉오리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네요. 북쪽 바다 신의 가정사는 잘 모르지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의 아내가 더 안쓰러워서일까요? 사실 전 백목련보다 붉은 목련이 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. 그림의 주제를 정하고 그 뒷얘기를 알아봐도 재미있고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이런 얘기도 있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. 제 집 뒷마당에는 이름 모르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. 예전엔 그냥 꽃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꽃 그림을 자주 그리다 보니 이름도 의미도 궁금해지네요. 그래서 꽃 이름 어플을 깔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. 다음엔 그 꽃들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. 이번 영상은 목련을 그려봤지만 사실 목련이 주제가 아닌 배경이 주제이긴 해요. 하나의 물체를 그리기는 쉬워하시는데 배경까지 그려보기에는 힘들어하셔서 웻온웻 기법으로 수업하면서 녹화를 했어요. 그런데 녹화가 되는 줄 알고 한참 그리면서 설명했는데 결과는 아, 망했다. 편집하려고 보니 그 부분만 녹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촬영을 할까 하다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기록해도 좋을 것 같아 그냥 편집을 마무리했어요. 이제 멜번도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려나 봐요. 하루에 사계절이 있는 멜번에서도 햇살이 따뜻해지고 잘 때 난로를 켜지 않아도 춥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. 그래도 바람은 아직 차가워서 아이들과 해가 날 때만 산책을 하게 되네요. 이맘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거리에 음악 하시는 분들, 그림 그리는 예술가들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. 야라 강변을 따라 길바닥에 초크로 멋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참을 넋놓고 볼 때도 있었는데
그때가 그리워요. 외국 생활이 한국에서보다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처음 호주에 워킹비자로 와서 학비 벌려고 하루에 투잡을 뛰고 학교 다닐 땐 일도 하다 보니 그런 거리의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. 그래도 하루 정도는 만남 커피를 테이크어웨이해서 지금의 신랑이랑 강변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멋도 있었어요. 제가 커피를 한국에서는 믹스만 마시면서 그냥 밥 먹고 이까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. 하지만 호주에선 정말 맛나게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들 때문에 커피를 안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.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잠깐 들어가도 멜번 커피와 거닐던 거리가 많이 생각나요. 봄이 되면 갈 곳도 볼거리도 참 많은 도시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아 너무 아쉬워요.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. 오늘도 수다가 그리운 아줌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도 수다 한번 풀어볼게요.
구독해주세요.